쓴소리 필요합니다. 하지만 쓴소리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옳은 소리입니다. 저 이주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옳은 소리를 내겠습니다.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내대표로서 소통과 화합의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이제 전열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국민에게 다가가 뿌리 깊게 내려있는 정치에 대한 불신의 고리를 끊어내어야 합니다. 정치 불신을 극복해야만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원내대표의 지도력으로 필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유연성을 갖춘 저 이주영은 초재선 의원 시절 서설 퍼렀던 DJ 노무현 정권의 부정부패를 파헤친 최고의 저격수였습니다. 두 번의 정책위 의장과 대선 기획단장을 역임하며 총선과 두 차례의 대선 승리를 이끈 정책 변화의 주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립을 이렇게 쭉 분류, 이렇게 여러분들 분류해 오시고 계셨던 그런 의원으로서 제가 뭐 이렇게 딱히 뭐 친박이다, 제가 뭐 여러분들이 이름 많이 붙여주시대요. 신박이다, 뭐 범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를 하여간 오리지널 친박으로는 되게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고민도 같이 해오시고 했던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 세 분이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풀어가시면 굉장히 팀워크가 잘 돼서 좋은 국정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